1959년 쿠바는 공산화되었습니다. 쿠바는 미국 바로 앞마당인 지역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했으니까요. 쿠바가 공산화되자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쿠바는 쿠바 내 미국 자본을 몰수하고 동시에 군비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미국은 쿠바를 제압해야지 자신의 안보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가지 작전을 짜게 됩니다. 바로 피그만 침공이었죠. 미국은 1960년부터 CIA에 의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1500명의 파인들을 대상으로 과테말라에는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그해 5월에 U2 격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무모한 레짐 체인지 전략은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계획 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켜버립니다. 이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엎어졌던 작전은 다시 실행되게 되는데요.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대단한 업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가 내세운 작전 아닌 노스우드 작전은 자국민의 희생하는 자작극에 포함되는 등 너무나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대안은 하나뿐이었죠. 따라서 대통령직에 오른 지 세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만 침공을 승인하게 되죠. 미국은 고심하게 됩니다. 어느 곳을 공격해 쿠바에 대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실시할지를 말이죠. 일단 1960년 4월부터 CIA에서 반카스트로 쿠바인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해 15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모은 데 성공했습니다. 5개의 보병대대와 1개 공수대대로 이루어진 병력이었죠. 다만 이들을 적진 한복판에 내려놓는 것은 너무 위험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소규모 잠입이 초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CIA를 포함해 국방부, 백악관 등 주요 부서들이 너무 많이 간섭을 하다 보니 사전 폭격을 하고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커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쿠바에 대해 레짐 체인지 전략을 택하려면 수도 아바나를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새면서 쿠바군은 전 해안선을 방어하게 되었고 특히나 아바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쿠바의 수도 아바나와 직선거리 100km 정도 지점에 있는 피그만에 대한 상륙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4월 14일 피그만 침공군은 니카라과의 푸에르토 카베자스에서 출항하여 피그만을 향했습니다. 이때 노포크 해군기지에서 피그만 침공군에게 7주 동안의 보급 물자를 제공하였죠. 그리고 미군은 함선과 항공기 식별번호를 지우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월 15일 쿠바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경에 정체불명의 B-26B 폭격기 8대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아바나 근처의 쿠바 공군기지 3곳을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피그만 침공이 전개되게 되죠. 이 공격으로 쿠바 공군기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이 쿠바 정부에 전달되자 쿠바 정부는 유엔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비난을 가했고 유엔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다음에 추가 공습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데요. 미국은 추가 공습을 하게 될 경우 이 공습을 미국이 했다는 것을 알 것이니 국제사회의 입지가 좁아져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습을 안 해버렸는데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습과 동시에 피그만 침공군은 피그만 지역에 1400여 명의 병력을 상륙시키게 되죠. 이때 M41 탱크와 차량을 운반하는 4척의 수송선도 동반했습니다. 이때 상륙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쿠바군의 저항이 없었거든요. 물론 쿠바 민병대가 차량을 타고 총격전이 벌어지긴 했으나 상륙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시 쿠바군이 공습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해안가에 M41 탱크와 모든 군부대가 상륙을 시도하게 되니 이후에 피그만 침공군은 수송기 6대를 활용하여 177명의 공수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설탕 공장 근처에 공수하게 되었죠. 이들은 도로에 투입되어 쿠바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점차 하나둘 미국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상륙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전기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상호간의 통신을 할 수 없었고요. 쿠바군이 B-26 폭격기를 격추하는데 성공해버리면서 공습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공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쿠바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7주씩 보급물자를 피그만 침공군에게 제공했습니다. 쿠바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피그만 침공군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탄약이 소진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쿠바군은 병력 1만 명을 동원하고 T-34 탱크 20대로 이루어진 전차대대를 선봉해 세워 반격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우위인 쿠바군은 과감하지만 치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피그만 침공군의 M41 전차와 T-34 전차 간의 교전이 벌어졌죠. 이때 쿠바군은 살짝 후퇴를 하게 됩니다. 피그만 침공군은 생각보다 쿠바군의 전력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 2000발의 포탄이 이곳에 떨어지며 이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차 간 교전에서 승리한 피그만 침공군의 M41은 위풍당당하게 진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다수의 T-34 탱크가 매복 공격을 실시해 M41 탱크를 박살내버린 것이었죠. 이로 인해 M41 탱크 대대가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군은 피그만 침공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쿠바군 보병대와 민병대가 공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T-34를 앞세운 공격을 가했죠.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피그만 침공군이 잘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피그만 침공군은 10배가 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두 번의 공격을 격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보니 쿠바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급물자가 점차 소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보급물자의 탄약을 많이 챙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 하루 만에 탄약이 소진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미국이 B-26을 활용하여 보급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계속 공습을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이미 제공권이 쿠바군에게 넘어간 상황이었고 쿠바군의 대공부대도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중 보급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
이어지게 되죠. 보급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한 쿠바군은 다시 한 번 더 T-34 전차를 압수하고 빠르게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격도 동반했죠. 직접적인 항공 지원도 없고 탄약도 없고 대전차 무기도 없는 피그만 친구군은 착륙한 지점을 후퇴하게 되는데요. 지속되는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결국에는 쿠바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피그만 친공군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피그만 친공군은 106명의 전사였고 쿠바군은 200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0의 교전비를 보여준 것이었죠. 이후 쿠바는 재판을 통해 피그만 친공군의 주요 인물을 처형하였고 미국은 5300만 달러 상당의 의료품을 지불하고 나서야 나머지 포로들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바 정부의 결속은 강해지는데요. 쿠바 정부는 공산주의 투기의 선전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친공을 이유로 들며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고 쿠바 정부는 더욱 단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꼈고 이때 당시 나토에 배치된 미국의 중거리 탄두탄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소련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